수요일은 에브리데이 주. 구독과 좋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갈비탕도 아니고 샤브샤브 국물도 아니고 쓸데없는 기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맛. 깨끗한 기름이 이런 거구나라는 느낄 수 있어요. 먹어봐요. 뭔가 익숙한 맛이야. 역시 나한테. 어때요? 지금까지 25만원이 아까워요? 난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비싼 비싼. 큰일 났는데 여기. 그래도 맛있지? 근데 아 여기 이제 알았네요. 밑반찬이 없네 여기. 아 그러네.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났어. 그러니까 밑반찬 이게 하나야. 나 못 느껴서 지금까지 밑반찬이 없다는 거야. 이 음식에 딱 집중이 되네요. 딱 그렇게 어려워. 이것도 한 번 구우신 다음에 식힌 다음에 겉에만 또 익히시네. 이거 기술인가 봐. 어, 그 레이팅은 뭐가 있나요? 어, 레스팅은. 레스팅. 네. 레이팅이 아니라 레스팅이다. 소스 부어드릴 건데 바로 넣어주시면 될까요? 네. 기내식 1등급에서 나오는. 아, 기내식도 이거죠. 그, 원래. 와인이 들어왔나? 와인? 네, 와인이 들어있어요. 되게 미식가식인 것 같은데. 어, 네, 저 이번에 패치살. 감자 같은 경우에는 튜브 모양으로 썰어서 드실 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어, 튜브 모양이 뭐지? 어,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또 하나의 시가 생각나네요. 살치야. 살은 결이 없이 존재하네. 식감에 이 결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이게 식감이 확실히 뚜렷한 거겠네. 어. 승규 씨 살치로 하나 이행시 해주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삼키는 순간 이제 문뜬다. 일부러 오르시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나요? 살. 살살 넣는 거. 신. 성원님 짠짠하고 이겼어. 와 살 살살 녹는 시 치명적인 맛. 아 그걸 모르겠어 지금. 그리 생각난다고. 너 못했다고 남도 그렇게 비하하지 마. 아니 야 치약 사들. 이게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 역시 코크 있나요? 콜라 네 개 주세요. 네. 아, 없어, 없어. 그래, 맞아. 먹어야 돼. 이렇게 천천히 먹으니까. 아, 배도 불러요? 어, 네, 불러요, 진짜. 사실, 우리, 이게 한 상에 나왔으면 우리 1분 수상이었어. 저번에 우리 그 남산 돈가스 그거 5분도 안 돼서 다 먹어가지고. 맞아, 깜짝 놀랐다, 돈이. 시간이 빨리 간다. 아, 이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니. 그럼 늦게 먹으신 소감이 어떤지 한번. 야, 나 밥 이렇게 천천히 먹은 적 인생 없어. 거의 없어. 맛을 한번. 와, 저번에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일부러 눈을 감아봤어요. 왜 착각하고 있나? 이거 되게 밍밍한 거 같잖아요. 하얘가지고 절대 밍밍하지 않고 그래 눈을 감고 보잖아요. 비빔국수라고 생각하면 비빔국수예요. 그냥 국수면 같아요. 되게 얇아가지고. 가라도 배웠다. 이런 데서 콜라 시켜도 되네. 야. 콜라 어디 다 했다. 아, 한 잔에 얼마 어, 콜라 한 잔에 한 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끼? 안 먹어 그럼. 어? 네
얘기할까? 아, 나는 만 원까지는 아니고 8,000원. 8,000원? 전 9,000원. 나 3,000원. 아니, 3,000원 너무 없는데? 8,6,5,3. 갑자기 아니면 12,000원이야 이러는 거 아니야? 12,000원 다 쏟는 거 아니야? 그래, 마시죠. 콜라, 콜라 얼마냐고 물어보기. 어, 그럼. 자, 셋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최대한 교양이 있다. 콜라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콜라는 얼마인가? 메뉴판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누르자. 콜라 12,000원 정도잖아요. 콜라가 얼마야? 12,000원이냐고. 솔직히 여기서 콜라가 만 원이 넘는다. 그럼 나는 내일부터 여기 1층에서 콜라 장사를 할 거야. 올라가실 때 콜라 들고 가세요. 메뉴판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메뉴판 있어요? 나도. 메뉴판 오늘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메뉴판. 아, 뭐 따로 추가로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 시키려면 저희가 따로 그런 거 없고요. 네. 주방에는 특산인가 봐요. 이 메뉴 같은 경우 추가 가능하세요. 근데 아, 이렇게 나 감사합니다. 네. 아, 나 콜라 얼마죠? 콜라 잔당 5,000원. 아, 5,000원. 아. 와, 이거는 돈까스네. 와, 한중채널하면서 완도가 없잖아. 내가 날 알겠어.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있는 거라 나는 맛있어. 그러니까 처음 봤어 이렇게 막 보고 그거. 가만히 있는 거. 아, 진짜 주방장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 주방장님이 내 아침에 다른 눈을 떴는데 이걸 소고기 까치를 샌드위치를 딱 해주실 때 안 되라 그래도 뒤에 제가 껴안고 싶어요 이렇게. 아, 와, 모수 맞아, 같이 안 죽었다 또. 아, 제가 같이 보세요. 이것도 숙성 된 건가 봐요. 네. 말이신지 알죠? 그 종이 씹는 맛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좋은 거 먹는 거 봐. 사람이 유해지는 거 같아. 뭐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먹혀서. 완전 떨려. 나 찍어봐. 아이, 설전 좀 해. 설전 좀. 에? 전장. 현준 씨는 빨리 먹고, 승준은 까먹고. 그냥 마무리 조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마무리한다. 이제 잘해가라. 내가 먹던 시래기는 시래기였네. 이게 시래기네. 마늘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파랑 마늘. 그래서 약간 매콤해요. 이래서 25만 원이구나. 근데 아, 진짜 비싸다. 너무 할 말이 없네요. 와, 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요리를 배워야겠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리 잘 알아. 아, 진짜 이거. 전체적으로 한 입에요? 아, 아니요. 떠서 드시게. 뭐 드시죠? 한 입에 떠서. 감사합니다. 뭘로 표현하자면은 여자친구랑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를 끝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선선한 가을이 왔음을 느끼고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딱 지나갔는데 할머니가 인절미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나 먹고 가자 헤어지자 인절미를 딱 하지만 헤어져 잘가 이런 느낌이래요. 아, 정확히 먹어봐요.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그쵸? 그죠? 내 말 딱이죠. 아, 뭐 이야기 잘한다 이거. 짱, 좀 감사합니다 준유 씨. 죽을 때까지 한번 못 먹어 이제. 오늘 힐링했어요.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준유 씨 잘 먹었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잘 먹었다. 뒷문 어디? 저 나 그 철문만 간다 지금. 그동안 뭐 현실랜 가이드를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먹는 거를 천천히 먹으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제 입맛대로 총평을 한 거라서 표현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고 느낀 걸 얘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입담, 좋은 맛 표현들 또 생각해서 여러분께 더 맛있는 식당들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한중 채널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